네, 안녕하세요. 피그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김유림입니다. 오늘은 피그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기본적인 화면 만들기 및 기본 기능까지 될 수 있으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통해서 피그마란 무엇인지를 비롯해서 기본 구성 요소나 인터페이스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미리 실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URL 사이트로 가셔서 피그마를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UI나 UX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UI, UX 분야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여기 사진을 보시면 피그마가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피그마가 디자인 툴로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듯 피그마가 디자인 툴로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제 피그마는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과 컴퓨터만 있으면 곧바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툴입니다. 피그마는 강력한 UI 드로잉 기능을 제공하고 단순히 그냥 URL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동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협업 툴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서 다양한 시스템적인 이용이 가능하고 또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피그마에서는 다양한 무료 폰트를 제공하는 것도 UI, UX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한 인기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주요 기능들로 인해서 피그마가 급부상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피그마의 화면을 직접 보면서 인터페이스에 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메뉴 모음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뉴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은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요. 이 2번의 영역들에 있는 아이콘들은 기본적인 툴들을 제공합니다. 한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렇게 화살표로 나와 있는 것들은 다들 짐작하시는 것처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아이콘입니다. 그리고 여기 T 모양의 아이콘은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기능으로는 여기 맨 마지막에 말풍선처럼 생긴 아이콘이 제공하는 기능인데요. 앞서서 피그마가 강력한 협업 툴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말풍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하고 있는 그런 작업물들을 작업물들에 대해서 이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해당하는 곳에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3번 영역은 타이틀 영역인데 제가 이 화면을 캡처를 할 때 아무 이름도 설정을 해놓지 않아서 드래프트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화면의 그런 이름을 나이 피그마라고 저장을 하시면 그렇게 뜨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3번은 오브젝트라는 걸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오브젝트 생성 시에 오브젝트 기능 툴로 변경이 됩니다. 오브젝트 기능에는 편집 컴포넌트 마스크 툴이 있는데 이 중에서 컴포넌트 툴은 제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은 여기 공유하는 버튼과 이제 화면 조정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은 왼쪽 사이드바로 여기 보시면 레이어 패널과 에셋 패널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바에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디자인 패널, 프로토타입 채널, 인스펙트 패널로 나뉘어져 있음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여기 색상표 그리고 투명도를 조정하는 것,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피그마의 기본 구성 요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중 첫 번째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은 아트보드로 생각할 수 있는데, 즉 흰 도화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프레임은 피그마에서 작성하는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최상의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아주 설계의 기본 요소를 합니다. 피그마에서 프레임을 만드는 몇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기를 직접 지정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지정된 프리셋을 이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는 존재하는 요소를 묶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방법들은 직접 실습을 통해서 좀 알아가보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 중에 두 번째는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를 통해서 설계의 기존 부분을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능을 통해서 복사본이 아닌 새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을 통해서 캔버스에서 직접 속성을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세한 것들은 실습을 통해 알아볼까요? 네, 이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피그마에 처음 접속하시면 이런 화면을 보게 되는데 저랑은 살짝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팀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피그마에 접속하신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 세 개만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팀이랑 협업하는 게 실습이 아니라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만드는 걸 실습으로 하기 때문에 다들 New Design 파일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설명했던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레임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프레임에는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소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그에 맞는 화면 사이즈가 나와서 굉장히 편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저희 이번 실습에서는 데스크탑 크기로 할 거기 때문에 데스크탑 크기로 만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만들면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 저희는 일단 먼저 메인 화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 사진을 입력을 하고 싶으면 파일에 들어가서 Place Image 이렇게 사진을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사진을 넣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로그인 화면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만들었을 때 화면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면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 부분에서 이렇게 글씨 크기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스트로크로 선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펙트로 그림자를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블러를 넣거나 아니면 백그라운드 블러를 넣거나 뭐 이너 섀도우 를 주는 방식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드랍 섀도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에 맞는 아이콘을 놓고 싶으시면 여기 플러그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플러그인을 조금 활용을 해주시면 그에 맞는 아이콘을 찾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시다 보면 원하는 목적에 맞는
플러그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고 여기에 여러 아이콘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콘들을 찾을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 화면의 경우에 이렇게 이거는 너비를 의미를 합니다. 너비를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높이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콘의 색깔도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았고, 조금 더 화면 밖에 웹페이지 소개하는 글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두껍게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 아이콘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시 찾아보면 이렇게 유용한 화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아주 간편하게 예쁜 UI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비율을 조정해 가시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선을 흰색으로 만들어주시면 이렇게 옆 부분에 흰색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의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로그인이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로 가게 하는 기능을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그 다른 프레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해당 기능은 여기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프로토타입을 누르고 인터랙션에서 클릭을 누르면 내비게이트, 이동을 하라, 어디로? 데스크탑 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가는데, 이 화면에 로그인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사각형을 조금 만들어줘서 웹사이트처럼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웹 상단을 조금 만들었고, 색깔을 또 구성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파랑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화면을 구성해 놓고 정말 로그인을 누르면 이 화면으로 넘어가는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클릭했을 때이 화면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갈 때
조금 기능을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여기 프로토타입에 가셔서 여기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예시로 보이는 것처럼 여러 이동 방향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애니메이션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바뀌신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피그마는 다양한 애니메이션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그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이제 로그인 화면에 대한 실질적인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PPT로 다시 돌아와서 밸류언트 기능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에 앞서서 PPT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UI 제작에 밸류언트라는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밸류언트는 컴포넌트를 조합해 컴포넌트 세트를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토글 버튼의 온 상태와 오프 상태, 이미지의 아웃 상태와 오버 상태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네이버 로그인 화면을 참고한 로그인 기능 U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거는 이 입력 상자와 로그인 버튼인데요. 특히 로그인 버튼의 경우에 실습에서는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버튼으로 일단 진행을 할 거고 입력 상자의 경우에 디폴트와 포커스 상태를 좀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실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미리 만들어 뒀는데요. 실습을 위해서 좀 다시 처음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자를 만들어 줍니다. 상자를 또 하나하나 만들기가 조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놨던 거를 좀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콘도 끌어가지고 혹시 이거 혼자 해보시는 분들은 잠깐 멈춰서 여기 이 값과 이값 C6C6C6이고 색상표는 20, 20, 440 이렇게 값을 넣어주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 상자 새로 만들고 하는 거는 사실 쉬우니까 이런 것들은 딱히 제가 또 따로 하지 않고 만들어 놨던 걸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냥 값 조정해주고 색깔 넣는 거에 그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생략하게 된 거니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자랑 이거 디폴트 상태, 뭐 포커스 상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토글되는 거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일단 얘를 컴포넌트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을 눌러서 이렇게 그룹 셀렉션을 해줘야 합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그룹 셀렉션을 해주고, 그다음 밑에 것도 똑같이 그룹 셀렉션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그룹이 된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포넌트화를 해줘야 하는데요. 컴포넌트화를 해주기 위해서는 Create Component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컴포넌트를 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커스 상태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화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좀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의 경우에는 로그인 아이디 디폴트로 등록을 해줄 거고, 포커스로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묶어서 다시 컴포넌트화를 시킬 건데요. 그러면은 이제 컴포넌트 1이 됐는데,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를 묶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를 묶어줄 경우에는 Combine as Variant라는 버튼이 자동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자동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뜨는데, 저는 이 값을 Status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들어둔 이걸 보시면 디폴트랑 포커스로 자동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제가 미리 만들어 뒀던 거는 지울게요. 헷갈릴 수 있어서. 이게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거고. 그런 다음에 S에 대해서 저희가 만든 컴포넌트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끌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상태가 디폴트, 포커스. 아, 이렇게 디자인을 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만약에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클릭했을 때이 화면으로 바꾸는 걸 보여주고 싶으면 프로토타입의 인터랙션을 눌러줍니다. 디폴트에서 여기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디폴트에서 이 프로토타입을 눌러서 인터랙션을 눌러가지고 클릭을 했을 때 온클릭, 체인지 투, 포커스 이렇게 해주면 프로토타입에서 이렇게 토글되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게 저희가 만든 화면이고, 이렇게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이렇게 입력을 하라. 이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도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는 한층 더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로그인 아이디 했던 방식과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패스워드로 해주고, 아이디를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패스워드 이렇게 바꿔주면 간단하게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패스의 바꿔줄 수가 있고 패스워드도 추가해줍니다. 이 패스워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로그인 화면으로 가서 패스워드도 아이디도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그인 입력하는 입력창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은 아까 PPT 화면에서 디폴트
마우스 올리는 상태, 꾹 누른 상태로 나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은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따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색깔을, 원하는 색깔로, 저는 여기 이 색깔 맞춰주기 위해서, 이 색상표를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텍스트로 로그인 정도로 화면을 해주고 효과도 그림자를 넣어주고 조금 글씨체를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글씨체들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영어 글씨체에 맞춰져서 영어 글씨체 무료는 굉장히 많은데 한글은 잘 지원을 하지 않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무료의 글씨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기에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저는 이 글씨체로 선택을 했고, 이렇게 컴포넌트화를 해서, 컴포넌트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가입을 축하하는 화면을 한번 만들어 주겠습니다. 눌렀을 때이 화면이 가게 하기 위해서 클릭을 했을 때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디졸브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로그인, 웰컴까지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요소들로 실습을 한번 마쳐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실습은 여기서 끝이 났고, 저희가 시간상 입력 상자, 로그인 버튼의 기본적인 부분, 까지밖에 실습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제가 입력 상자를 만들 때 했던 과정 그대로라서 여러분들도 제가 없더라도 쉽게 적용을 해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